경치를 둘러보고 나면 지역의 특색 있는 음식도 꼭 먹어야겠죠? 포천하면 뭐니 뭐니 해도 이동갈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역사도 꽤 깊은데요. 아, 이동갈비 너무 좋죠. 1960년대 군부대가 많았던 포천 이동면. 그 옛날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군인들을 위해 상인들은 이쑤시개에 갈비살을 꽂아 저렴하게 팔았답니다. 그 맛이 어찌나 기가 막힌지. 하나둘 찾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은 포천의 명물이 되었는데요. 먹는 모습에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즐겁니다. 오늘 한 시간 기다려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했는데 갈비가 엄청 맛있네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딱 느껴져요. 꿀맛이죠. 한번 먹으면 누구나 빠져든다는 이동갈비.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큼직한 갈빗대에 두툼하게 붙은 살, 진한 선홍빛이 좋은 육질을 말해주고요. 양념엔 고기 잡내를 잡아줄 겨우살이 약초 끓인 물과 과일즙, 간장을 섞는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넣는 건 와인. 와인이 들어감으로써 고기가 좀 더 부드러워지고요. 구웠을 때 좋은 풍미를 내기 때문에. 이동갈비 맛에 와인이라는 특별함을 더하면 감칠맛을 한층 더 끌어올려준다는데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소갈비의 비주얼. 숯불 위에 이동갈비 등판. 소스에 와인이 더해지면서 고기 본연의 맛은 살려주고요. 육질은 훨씬 더 부드러워진답니다. 맛과 식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사로잡았네요. 고기 맛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소갈비의 핵심, 갈빗대. 이것은 특히 뼈가 11cm로 길고 양도 푸짐하면서 살도 두툼하다는데요. 먹을 게 있네요. 자,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먹어야 할 때, 두툼한 갈비살을 입안으로 밀어 넣는 순간 터지는 감탄사. 어른도 아이도 모두 좋아한답니다. 스테이크 비슷한 맛도 나고, 모양도 좋고 맛도 좋고, 질리지 않는 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와인 숙성을 해서 그런지 고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서 씹는 순간 정말 육즙이 빵 터져요. 근데 버거를 먹는 사람들 발견. 여기 분명히 소갈비 맛집인데 웬 빵을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이건 서비스로 주는 거예요. 빵은 빵이 서비스라고요? 프렌치 나왔습니다. 갈비를 시키면 버터 바른 빵과 샐러드, 감자, 각종 소스들을 함께 준다고 하는데요. 고기와 함께 빵을 싸서 먹는 거랍니다. 갈비살이 스테이크처럼 두툼하고 육질이 부드러워서 빵과 함께 먹어도 잘 어울린다는데요. 취향 따라 골라 먹는 재미가 쏠쏠하죠. 패티 대신 간이 먹어보면 맛을 주말하면 잔소리. 한식이라고만 여겼던 갈비를 양식으로 즐기니 색다른 매력입니다. 햄버거를 직접 수제로 본인이 만들어서 먹는 느낌? 훨씬 고기도 맛이 있고 같이 먹으니까 또 새로운 맛이 느낌이 많이 나요. 맛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 먹기에도 좋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만드는 재미가 있네요. 겨울이라서 더 좋다. 이번 주말에 얼음으로 가득한 경기도 포천으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